편안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에 많이 치중을 하는 편이긴 해요. 좋아하는 일만 하니까 제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안녕하세요. 쟁의 넘버원 까사델 헤어 원장 이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뚱원재입니다. 규모가 실력을 말하지 않는다. 네, 능력 있는 개인 브랜드 쟁의 넘버원. 오늘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까사델 헤어 이시은 원장님 만나뵈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까사델 헤어 영어예요? 까사라는 뜻이 스페인어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여기 오픈하면서 집처럼 편한 느낌으로 이제 머리를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이곳에다가 매장을 오픈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뭐 제가 원하는 게 주거지와 회사가 적절히 이렇게 조화가 된 곳을 원했었는데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거든요. 초반에 여기 들어올 때 여기 앞에가 공원이 공사 중이었었어요. 솔직히 이거 하나 보고 들어온 것도 있고 가장 큰 거는 주거지와 이제 회사 지역이 적절히 조화가 잘 돼서 제가 선택한 것도 있어요. 주거지와 회사 지역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는 곳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네. 애초에 그러면 원장님이 하고 싶은 그 연령대라 그 타겟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어린 층을 하기에는 이제 저도 조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타겟은 30, 40대 대상분들을 네. 타겟으로 샵을 찾은 것도 있죠. 원장님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다고 유학하셨다고 어떤 공부하고 오신 거예요? 그때는 커트가 좀 많이 모자르다고 생각해서 비다사스 몇 살 때 갔었나요? 제가 27인가 28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하기 싫어서 약간 도피성 유학을 간 것도 있어요. 가면은 조금 더 여유롭게 뭐 공부도 더 할 수 있고 내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싶어. 가장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좋았고 이런 부분이 제일 큰 영감을 주었어라는 간단하게 좀. 학교에서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했던 게 단면을 보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단면을 보지 말라. 머리를 봤을 때 뭐 뒤에서 보거나 뭐 옆에서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고서는 커트나 뭐 디자인을 하라는 그런 수업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긴 머리를 가진 손님이 스타일을 완전히 좀 커트로 바꿔주세요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일단 먼저 체크를 하시나요? 얼굴형 30, 40대 분들을 많이 이제 타겟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보통 아기를 낳거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이제 얼굴형도 조금 변하고 앞머리 이제 모류 방향도 많이 변하고 이제 그거를 많이 고려해서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시고 또 디자인을 결정하실 때 또 고려하셨죠? 뭐 평소에 하시고 다니는 이제 스타일이나 아니면 화장을 어떻게 하시는지 네. 일을 하시는 게 어떤 건지 아침에 손질을 어떻게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전반적인 거를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디자인을 이제 새로 이렇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하시고 고객님 많이 살피시고 처음에 오셔가지고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드리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 얼굴형에 맞춰서 해드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수정해드리는 머리를 손질을 해보시고 좋으시면은 세 번까지 오셔가지고 커트를 하시고 펌이나 염색을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이 스타일로 정착을 하고 아니면 그때 바꿔드리겠다는 저는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우리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소형 매장일수록요 네. 비효율적일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셨던 내가 하기 싫은 실수를 하기 싫거나 약간 비효율적인 거는 많이 덜어낸 것 같아요. 제가 잘 할 수 있고 손님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에 많이 치중을 하는 편이긴 해요. 지금은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내가 못하는 부분을 되게 채우시려고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경력이 많으시고 오래되실수록 사실은 내가 원래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만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얘기가 내가 행복해야지 일하는 내 안에서도 내 행복이 그대로 나온다. 효율적으로 더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네. 굉장히. 왜냐하면 제가 속에는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거를 티 안 내려고 해도 다 나오더라고요. 대번에 하세요 그거를. 오시면 무슨 일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물어봐 주시게 하니까 뭐 이런저런 일을 겪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 그냥 결론을 얻은 게 결국에는 그냥 내가 좋아야지 뭐든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야지. 네, 내가 싫은데 어거지로 하는 거는 티가 나더라고요.
내 가게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더 얽매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굉장히 네네. 얽매여서 쉬고 싶은 날 쉬지도 못하고 여행 가고 싶어도 여행도 못 가고 네. 근데 그렇게 좀 여행도 가시고 좀 원장님 생활을 가져보니까 어떤 면이 가장 달라지던가요? 일단은 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폭이. 제가 여행을 좋아하고 그런 이제 다른 환경이나 뭐 그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손님들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자기 여행 경험담이나 뭐 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쪽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관련된 분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주제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아요. 머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한테 비용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제 성격을 바꾸게 해준 고마운 일이죠.